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단일 앨범이 아니라 해당 아티스트의 모든 앨범을 통틀어 집계한 순위로 말입니다. 1위는 비틀즈입니다. 약 2억 5,700만 장. 2위는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약 2억 600만 장. 3위는 마이클 잭슨으로 1억 6,900만 장. 4위는 마돈나로 1억 6,400만 장. 5위는 엘튼 존으로 1억 5,900만 장. 6위는 레드 제플린으로 1억 3,700만 장입니다. 이들 중 6위를 차지한 레드 제플린이 최근 화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초기 명반으로 꼽히죠. 1집, 2집, 3집이 리마스터링 되어서 재발매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발매는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리마스터링 작업, 그러니까 사운드를 다시 만지는 작업을 밴드 멤버인 지미 페이지가 직접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직접 그 음을 녹음한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원작자의 의도에 가장 가깝게 구현됐을 거란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이번 리마스터링 작업은 조만간 레드 제플린의 모든 앨범에 대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락 팬들이라면 기대할 만한 소식이겠죠. 음악은 3집의 명곡 중 하나 듣겠습니다. 헤비메탈의 전설적인 곡이죠. 이미그랜트 송입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도 살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소득도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과소비는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죠. 특히나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 게 정부 소득의 대부분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 2012년과 13년 주요 부처의 사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무려 700여 건의 국책 사업이 비효율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한 곳이 국토교통부였고요. 최고 예산을 낭비한 사업을 보니까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사업은 아니었는데 자전거 인프라 사업이었습니다. 1조 이상 쏟아부었는데 14개 도로의 통행량을 보니까 1시간당 10대 이하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비효율적이죠. 왜 이렇게 이 나라빚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데 돈을 쓰게 됐는지 상황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13년 주요 부처 국가예산 낭비 사업들이 밝혀졌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아마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2013년도 말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네. 연구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연구보고서가 예.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라는 그 명칭입니다. 네. 이것을 왜 했는군인 자 2013년도 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아마 분석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아까 지금 대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고 두 번째는 지하 하천 정비 네. 또는 새만금의 대형 풍력 발전소 시범 단지 구축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이와 같은 것들은 명칭은 그럴싸한데 네. 실제 보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계획만 했다가 또 집행은 되지 않고 또 집행을 했는데 또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고 네. 이런 것들 아마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 하여튼 녹색 하면서 자전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전거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 1조가 넘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네. 사실 그때도 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있었죠. 하고요. 예. 이게 인프라 구축 사업이 일단 그 추진됐던 배경을 일단 좀 짚어보고 갈까요? 예, 사실 배경이라고 말하기도 좀 너무 쑥스럽지만, 예.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녹색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녹색이란 말은 일단 뭐 연료를 덜 쓰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녹색 뉴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하여튼 표현이 모호하지만 그러면서 이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으로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전거니까 기름도 안 쓰고 또 도로도 건설해야 되니까 다시 또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 자전거 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2010년서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네. 약 3,214km를 건설하는 이와 같은 계획입니다. 아직도 진행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도심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시와 도시가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시작된 지 한 3분의 1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점검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한 구간에 한 시간에 자전거 한 대도 안 지나간다. 이런 데가 그러니까요. 두 군데나 있다. 예.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반발을 했던 것은 대부분들이 이게 예산 낭비다. 네. 두 번째는 환경 파괴가 위험이 있다. 세 번째는 자전거 자체가 자전거를 많이 타면 탈수록 좋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의 위험이 있고 네. 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만 그래도 공사를 할 터인데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 네. 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지만 뭐 일단 뭐 대통령 전임 대통령께서 하자보니 어떻게 누가 소신껏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조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꼭 하게 되지 않나요? 예. 현재 국가재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재정법 38조 보면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500억 원 이상 국가가 네. 재정 지원을 300억 원 이상이나 한다면 예.
그때는 미리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어떠한 예외 조항이 있는 거냐?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은 네. 설사 500억 원 이상이 넘는다 할지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 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내가 이게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됐다고 한다면 아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 없게 되는 거죠. 예외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할 때는 이게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교통 혼잡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던 것 같은데. 많이 했죠. 예. 한 대도 한 시간에 한 대도 안 다니는 게 있다는 거는 이런 도심에는 별로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도 되지 않나요? 예, 도심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네. 서울 같은 데는 너무 이게 안전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랑 같이 다녀야 되니까. 예, 차랑 예. 같이 다녀야 되고 또 차랑 같이 다녀 보니까 공기가 또 좋지 않아서 네. 굳이 이용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요. 네. 그래서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땅 파기로 치면은 이거보다 4대강이 더 사업이 크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규모도 상당하잖아요. 예, 4대강은 뭐 워낙 그 논점이 다양하고요. 네. 또 평가 기준이 다르고. 예. 그런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대운하까지 안 간 것만도 다행이 아닌가. 예. 아이고, 대운하까지 갔더라면. 네네. 어찌할 뻔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이제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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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도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항상 이 정권에서 한 정권마다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땅 파는 게 많았고요. 예. 예, 이번에는 이제 다른 쪽인데 이게 항상 이제 세금이 낭비가 된다라는 지적을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네. 반복되는 잘못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뭐 정권을 결국은 뭐 정권을 잡고자 하는 자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른바 비전을 발표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하고 또 당선이 되면 그것을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네. 이명박 정부 때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대우나 또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창조 경제 뭐 이런 규칙을 예.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현 정부의 창조 경제는 지금 이게 크게 재정적인 지출을 수반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되는 점도 있죠. 예, 결국은 네.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기가 어떤 구호를 내세우는 것은 뭐 그건 그들 나름대로의 자유이겠지만, 네. 그러나 이것을 정권을 잡고 획득하고 난 뒤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제3자의 견제가 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감사원은 감사 나름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 이게 이것을 갖다가 감독을 한다면 네. 정말로 소중한 우리 세금이 정말로 쓰여질 때 쓰여야 되는데 본인들은 자기가 국민하고 약속해서 대권을 잡았으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예. 밀어붙였는데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 그걸 내놓고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내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는 돈으로 정부가 소득을 올려서 쓰는 거니까 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제가 정말 200% 이상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감사원도 항상 감사를 해요. 네. 시민단체도 발표를 하고 네. 또 국회에서도 얘기는 하는데 항상 위야무야 되거든요. 네. 예, 왜 그럴까요? 이거 처벌 조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름하여 사전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인가? 사전적으로. 예, 일이 예. 벌어지기 전에 네. 아까 좀 예비 타당성 같이 네. 조사를 해서 아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예. 라고 해서 사업을 중지시킬 것인가, 못하게 할 것인가의 이 사전적 감독 체계가 있고요. 네. 사후적 감독 체계가 있습니다. 예. 일은 일단 벌어지고 나서. 그것이 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나 예. 자전거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은 사후적
이런 관리 측면에서 이제서 검토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요? 네. 사실은 그걸 사전적으로 스크린해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철회가 됐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 세금이 많이 낭비를 요소를 그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제3의 기관에서의 그 사전적 통제 제도가 네. 확실하게 있어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조항을 많이 없애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꾸는 건 어떨까요? 네, 당연히 바꿔야 될 예.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후 처벌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어디 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돌아가셔서 자전거를 타고 계실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자전거 도로가 혈세가 낭비됐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국회가 져야 되나요? 아니면 추진했던 대통령이 져야 되나요? 아,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네. 결국은 투표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요? 저는 예. 투표를 잘해야 이와 같은 우리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 지출을 남용하거나 이게 뻥튀기하는 후보자들은 뽑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 그래요. 네. 근데 예.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우리 선거를 해봤지만 네. 그들이 공약을 다 합쳐오면 약 360조 원 정도가 소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방세 세수입은 60조 원 남짓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힘 있는 단체장이 이제 밀어붙일 것입니다. 몇 가지 것은. 쪽지 예상 같은 게 나오겠죠. 예, 그것도 나오고. 예.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가 용인 경전철 같은 사업 뭐 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스란히 용인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정말로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 사실 우리 법 체계에서는 아직은 좀 이게 생경한 제도가 있지만 그 미국 같은 데는 회사가 예.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은 피해를 주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발생됐다라고 예. 한다면 그 해운 회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민간의 경우고요. 민간의 경우죠. 예, 이제 이거는 국가재정이니까요. 예, 국가재정은 사실은 달리 어떻게 딱히 그런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둬야 되지 않을까요? 책임자 처벌 조항을요. 예, 책임자 처벌 조항을 이제 두면은 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누가 처벌을 할 것이냐? 네. 그 기준점은 어디다 둬야 되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는 하지만 네. 그 뒤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누가 할 것인지와 예. 또 그다음에 이것을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은 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뭐 쪽지 예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자기 지역구 살리려고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걸 쪽지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려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 세금이 낭비되는 것. 이것에 대한 보완도 좀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텐데.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쪽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심의 기간이 종전 국가재정법은 90일 전까지만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국회에서 몇 번 여와 야가 싸움 박질을 하다 보면 뭐 심의가 없이 하루 이틀 심의하고 뚱뚱뚱 예. 이렇게 다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국가재정법을 고쳐서 예.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에서 6달 전까지로 아닙니다. 넉달 전까지로 넉달 전. 아, 예, 네. 예, 좀 더 심의를 갖다가 네. 오래 하고 심의를 오래 하면 할수록 쪽지 예산 같은 것, 예. 이름하여 아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선심성 예산이 네.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국가재정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선봐야 될 것들도 상당히 좀 많고 맞습니다. 예,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말 줄줄 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세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납세자의 의무만 강조할 게 아니라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G3로 HD보다 4배 더 선명하게 보는 법. 그냥 봐.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 샘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헤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웹스. 슈웹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경제 뒤집기와 또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집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 뒤집기에서는 하반기 국내 경제를 한번 전망을 해보겠고요. 알짜 부동산에서는 지방선거 때 나온 부동산 공약, 이것 때문에 수혜를 받는 곳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SNS 있는 것도 아시죠?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20일 전국적으로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다만 접경 지역인 15개 시군구에서는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 훈련 경보가 발령되면 화재 대피 훈련의 경우에는 건물 밖으로, 민방공 대피 훈련의 경우에는 지하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하실 때는 질서를 지키시고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은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개에서 개자가 하나는 여의이고 하나는 아이인데요. 둘 다 외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자신이 소유권을 갖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의 발음의 중개무역을 하는 회사는 물건을 만드는 것도 자신이 의뢰하고 만든 물건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파는 과정을 전체를 자신이 주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설립한 공장 법인의 주문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유럽에 파는 것이 중개 무역의 한 형태죠. 이런 형태의 무역에선 스마트폰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반면 아이 발음의 중개 무역은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닌데 브로커처럼 중간에서 두 사람의 거래를 이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 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놨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주자고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SK텔레콤 들어갑니다. 골골 골프존 마켓 2014 골프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아,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전 마켓. 차차 바쁘다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아, 저 좋은 기름 구조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으쌰,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브룽브룽.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O1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O17.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각 연구기관들도 보면은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동향은 어땠는지를 보고 하반기에는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는 것들을 좀 우려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 뭐 회복되고 있다 그랬는데 상반기 동향 어땠는지 일단 좀 돌아보고 갈까요? 우선 통계상으로는 회복됐는데요. 각 네. 경제 주체들이 회복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1, 4분기 3.9%에 됐고요. 2분기도 그 수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작년 3%에 비해서 조금 회복된 건데 이 정도 가지고는 회복됐다 느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소비가 계속 아주 느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9%였는데 소비는 2.6% 증가한 데 그쳤죠. 네. 그러니까 내수가 나쁘다 보니까 예. 해방 경기는 나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늘어나고 있는 자산, 부라는 게 결국 또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도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못 느끼는 거겠죠? 예, 네, 그렇죠.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기업 이익이 일부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 상장 기업 이익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두 개의 기업들이 상장 기업 순이익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기업들은 참 어렵죠. 그렇죠. 상반기 금융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금융시장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개괄적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율인데요. 그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에 1055원이었거든요. 네. 2월 말에 108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15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급락한 것은 4월 달에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 벌써 보면은 한국의 경상수지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 네. 한국의 원화가치가 저평가된 것 아니냐. 이런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문가들이 금리 오른다고 했는데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앞으로 그 전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는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 참 예. 지지부진하죠. 네. 저 안팎에서 계속 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에 2011이었는데 작년 말 수준도 아직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 주가가 올해 들어서 계속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못 오르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항상 시황 전해드리면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제 그렇다면 하반기에 조금 나아진다, 숨통이 트인다 이러면 좀 나을 텐데 하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반기도 그렇게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그 경제연구기관들이 경제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올해 당초 3.9% 성장할 것이다 그랬는데 3.1%. 하반기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질 거라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 한국경제연구원도 경제 전망치를 최근에 좀 낮췄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 경제 전망이거든요. 네, 올해 4%, 내년에 4.2%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사실 이 정도 성장하면 우리 경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좀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예. 7월 초에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할 텐데요. 근데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 따라 가지고 이분들이 통화 정책을 펼치거든요. 네. 그동안 좀 낙관적인 전망을 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좀 지나치게 조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7월 달에 발표될 네. 한국은행 전망 예. 어느 정도 하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정말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대를 예상하던 게 3%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글쎄요. 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쓸 거라고 기대를 해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은 이미 금리 하락을 많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장 금리가 국고채 지금 10년짜리가 최근에 3.3%로 떨어졌어요. 네. 이거는 경제 성장률 4%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제가 25년 동안 금융시장을 지켜보니까 시장은 참 똑똑하거든요. 네. 시장이 이렇게 보면은 꼭 그 다음에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이 아마 경제 전망을 낮추면은 통화정책 방향도 새롭게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하반기 경제 전망 이렇게 조금씩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주로 그 소비 부진이죠. 지금 상반기에도 소비가 예상보다 안 되고 있는데요. 뭐 세월호 사건 이런 것에다가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소비가 부진한 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네. 천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 그다음에 소득 증가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고 주가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그래서 부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를 좀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또 지나가 보니까 안 되구나 이렇게 해서 전망치를 좀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뭐 2분기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경제가 소비 주도 성장 경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민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 소득 구조를 보면요. 국민 소득이 생기면 기업, 가게, 정부가 나눠가지는데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고 가게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어요. 국민 소득 중 기업으로 많이 갔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기업도 일부 기업들인데요. 그 돈 버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든지 사실 임금을 좀 올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고용 창출을 하든지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소비 증가를 시키면 다시 기업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 증가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거는 뭐 당장 기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네, 환율은 뭐 최근에 급나게 하락했으니까요. 서서히 떨어질 것 같고요. 문제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올해는 올해는 뭐 1,000원 정착될 것 같지 않고요. 내년이라 뭐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리는 계속 하락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 최근에 아주 2,000원 안팎에서 지지부진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2분기 초반, 3분기 초반까지는 지금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요. 하반기는 약간 오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 국면이 아니거든요. 일정 범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인데 하반기에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도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분배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소비도 잘 되지 않고 이러면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짜야 될지도 궁금해요. 네, 조만간 제 2기 내각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구조개혁, 제도개혁인데요. 아마 하반기 추경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거든요. 사실 그 13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이 뭐하고 있느냐 이런 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7월 그 경제 전망 수정하면서 새로운 통화정책을 약간 안화 쪽으로 수정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나 네, 양적 완화 쪽으로요? 예. 네. 네. 제도 개혁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게 지금 부동산 규제 하나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LTV, 뭐 DTI 완화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인플레로 가느냐 디플레로 가느냐 이런 진단이 필요하는데요.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디플레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부 경제 지표는 회복되고 있는데 제가 기업 개인들 강의하면서 많이 만나는데요. 현장 경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정책 당국자들이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LTV나 DTI를 풀어주면은 이게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그런 효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집을 사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뭐 굳이 그런 안화를 했을 때 양면이 있겠죠. 네. 가계부채 늘어날 수가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디플레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걸 가감히 규제를 안화해가지고 내수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도 확장, 금융 규제도 풀어주고 통화도 확장 이쪽으로 좀 가야되는 그런 시각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주제는 사실 하나하나 자세히 토론해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은 제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볼 기회가 있겠죠. 우리가 플레를 노려야 된다. 예. 그런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트친 배칭이에요. 생생 알짜 부동산. 알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짚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요, 수도권에서는 교통 개발에 대한 공약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교통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가치 하면은 일단 교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교통이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분석이 있나요? 분석이 있죠. 그건 참고로 지난 6.4 지방선거 때 그 교통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서울은 경전철, 인천 경기는 지하철 연장하고 GTX 추진 공약, 이런 것들 관심을 끌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 살 때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교육과 교통들을 많이 따졌는데, 그렇죠. 아,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주변에는 이제 도심에 직장을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통이 필요한 걸 찾는데, 특히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그 신도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 거주자들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철이 가까운 지역들을 선호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강남권하고 연결된 지역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판교, 분당, 광교, 동탕, 일산 등 이런 데도 집값이 상당히 강세인데, 이게 이제 고속도로하고 국도가 뚫리면 거의 땅값이 오르고, 네.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은 집값이 상승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집값이 인천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고, 그러면 이 교통 공약으로 수혜를 볼 지역으로 꼽아도 될까요? 일정 지역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인천 지역은 사실 신도시가 굉장히 위문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네. 그동안 이제 그 침체가 상당히 많았던 지역인데, 교통 여건 개선 기대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전망인데요. 우선 그 교통 여건 개선될 거가 GTX가 인천 송도에서 성량리 구간 사업이 당초 이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 차례 좌절됐었는데요. 네. 다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서 이게 아마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인천발 KTX 노선이 그 사업 탄력을 붙었는데요. 그다음에 인천 KTX 공항이 지난 5월 30일 날 개통이 돼서 부산이나 광주에서 직접 인천하는 사람들은 환승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2018년에 또 강릉까지 KTX 개통이 되고 공항철도가 창나에 가고 영종도 여기 생기면은 지하철 7호선하고 연결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송도라든지 영종, 창나 이게 대중교통이 상당히 개선되면은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종도 청라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번에 이제 영종도 카지노 유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번에 교통 공약도 네. 있고 이런 것들로 좀 많이 풀릴까요? 그동안 영종도하고 청량은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또 중대형 아파트도 굉장히 많았죠.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여기가 또 중공업 미입주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좋지 않은 지역으로 사실 얘기했었는데 또 얼마 전에 그 영종도 카지노 개설이 확장이 되고 네. 부동산 시장 개선된 기대감으로 해서 이런 기대감도 얼마 전부터 이제 영종도는 그 전세 분양으로 많이 전환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중대형 아파트들이 안 팔리니까 할인 분양들을 많이 그 시행을 해서 미분양들이 많이 털어냈어요. 네. 그렇다더라도 이 전세 전환하고 할인 분양 여파가 상당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값 상승은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 후가 되면 집값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기다려야 되죠. 지금 당장 그 네. 상승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철역이 생긴다든지 도로가 뚫리거나 이러면 집값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광주 지역에 이제 전철역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신규 분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분양은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나요? 사실은 광주는 서울하고 분당의 최인접 지역에도 불구하고 네. 교통 여건하고 여기가 이제 각종 그 건축 기준으로 많이 묶여 있어가지고 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는 지역으로 평가가 그렇죠. 돼 있었는데요. 근데 내년 말에 성남에서 여주간 곡선 전철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큰 지역이 그
스웨덴 광주거든요. 그 집값 상승률이 상당히 큰데 이게 성남 여주간 복선 전철은 그 판교역에서 여주 읍까지, 그러니까 여주역이 생기는 읍까지 무슨 여기 생기는데 여기 이제 9개 여기 그 여기 생기는 가운데서 4개 여기 광주에 생기거든요. 뭐 상동, 광주, 쌍동, 곤지암역에 생기는데 이 광주가 굉장히 그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광주 지역에 한 4,500세대가 분양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광주역에 대림산업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에 2,122세대, 대림 2편한 세상을 아마 6월 중으로 분양할 예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 탐벌 지역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전평형 59제곱미터 이하로 882세대를 분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그 상수도 그 구역이기 때문에 각종 그 건축 기재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지역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서울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전철역이 생기면 집값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판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좀 바꿔서 이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 제도를 놓고서요. 지금 예. 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좀 있는데 어떤 것들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나요? 자, 우선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제가 무엇인지 네.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가죠. 공공관리제는 정부가 그러니까 자치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 그 사업 시에 조합 임원 선출,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이런 재정비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인데,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좀 불만들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그 뉴타운 출구 전략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관리제가 그 신규 분양에,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에 이렇게 활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율화를 좀 하자는 저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 서울시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크게 세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초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되기까지는 사실은 옛날에는 시공사들이 그 조합비를 많이 대줬는데 지금은 서울시가 지자체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자금을 사용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담보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초반에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각 그 구역들은 자금 마련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자율적으로 맡겨달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그 사업 시행 인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시공사 선정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예. 시공사 선정을 그 하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시공사 선정이 되면은 조합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데 각종 그 기술력이라든지 추진력 뭐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공사가 지원을 많이 하는데 뭐 이게 지금 저 시공사 선정이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각 조합이나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갈등을 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은 피해를 입는 건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마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충분히 찾아보면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정부는 지금 그 분양 물량 급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가 이게 이제 공공관리 시행 그 전에는 네. 서울시의 신규 분양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는 73.6%를 분양했는데 여기 2010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 이후에는 27.1%로 아주 급감을 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초분양에 문제가 예.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일 그 관건이 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사 선정 시기하고 자금을 투명하게 쓰는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전처럼 그 시공사 선정을 그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네. 낮춰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금 뭐 추진 기술 등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업이 빨라질 거 예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예. 사실은 좋은 그 저 자금 투명성 제고에 통해서 사업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마련했어요. 네.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의 예산이라든지 회계 규정 고시를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조합을 추진하고 조합을 설립하면은 조합장이라든지 조합 추진위원장들이 조합 돈을 함부로 막 돈을 썼거든요. 없게. 앞으로는 그 돈을 좀 쓰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는 7월부터 정부 예. 추진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서 법인 통장하고 법인 카드만 네. 사용을 해서 자금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였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탕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아, 진술의 맛보리 맥콜.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생생경제 SNS 친구 되신 분들 선물 드리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 당첨자는 하인선 님이고요. 페이스북 좋아요 당첨자는 장현덕 님입니다. 오늘의 선물은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립니다. SNS를 통해서도 생생한 경제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